오늘과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삶. 요리도 인생도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일단 하는 인생 달려봅시다. 출발! 제 운명을 바꾸는 순간은 댄서하고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울에 온 거, 두 번째는 요리를 시작한 거, 세 번째는 할 일을 탄 거예요. 이렇게 갔구먼요. 이렇게 이렇게. 할 일을 타게 된 이유요? 할 일은 타는 게 아니요. 타고 싶은 어떤 그 대상인 거지. 이 헬멧을 탁 쓰는 순간 이 안에 나만의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노래를 하든 시를 읊든 누구 욕을 하든 모든 일이 이 헬멧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뿡뿡뿡 지금도 할 일을 타고 바람을 가르는 거지. 대리점에 네 번 갔어요. 다리가 짧아갖고 맞는 게 없어요. 대리점에서 팔면서도 너무 걱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고령의 여성이어가지고. 근데 얘가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을 바꿔놨어요. 멋있잖아요.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지. 다 멋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타면은 250kg이라 제 몸무게 4배요. 나보고 어떻게 끌고 댕기느냐고 그랬는데 걔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슈. 오토바이는요 저한테 공기죠. 얘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우티규 무조건 가는겨. 일단 하는 인생 고! 제 인생 요리는 동파육입니다. 소동파가 적어놓은 시 그대로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조리 방법 그대로 만드는 거여서 맛에 있어서의 중용의 단계 티엔, 수안, 굴라, 아신 달고 시고 맵고 짜고 맛의 중용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파육은 제 인생 요리입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동파육 시작해서 6시간 동안 끓여야 되고 연근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내는 연근 디저트도 6시간을 끓여야 되고 누룽지탕에 들어가는 육수는 노게를 사용해서 6시간을 고아야 되는데 근데 손님께서 공들인 게 느껴져요 버릴 게 없네요 이러면 참 무서운 손님들이시다 그걸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하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죠. 팔복오리는 중국 청대 1700년대에 고조리서 수원식단에 나오는 요리예요. 발골을 해야 돼요. 몸 안으로 칼을 집어넣어서 칼로 돌려서 몸통뼈를 빼내고 오리 피부를 그릇으로 삶는 건데요. 재료가 8가지가 들어가죠. 찹쌀을 4시간 불려서 쪄야 되고 표고, 죽순, 염밥 등을 볶아서 안을 채운 다음에 끓는 물로 끼얹어서 오리의 털을 쪽집게로 다 뽑아야 되고 물엿에 식초를 발라서 8시간을 말려야 되고 찜통에 넣어서 2시간 찔 때에 750cc의 기름이 쏙 빠져요. 그걸 다시 식용유에 올려놓고 끓이면서 튀기면서 색깔이 예쁘게 나면 올려드리는 요리여서 1박 2일 걸리죠. 그 드실 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더러는 아버지 8순에 어머님 9순에 모실 때에 더 건강하시기를 장수하시기를 염원하면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팔복오리입니다. 내가 색소폰을 배운 것도 만두가 익어지는 3분 동안 곡을 한 곡을 연주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다닌 것도 내 요리를 영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어 학원을 다닌 것도 일본 손님이 오면 내 요리를 일본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내가 사진을 배운 것도 내 요리를 찍고 싶어서 신계숙 그 사람 중국 요리 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저 인생 자체가 중국 요리 오롯이 하는 사람 한 가지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응집한 거였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 도전도 중독이에요. 제가 59에 창업을 했어요. 창자를 한자로 보면은요
살도 망에 들어가요. 굉장히 엄중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개업날은 기뻤어요. 완전 내가 꿈을 이뤘구나. 해보니까 이건 10배, 20배, 30배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때 생각을 해보면 너는 참 럭셔리 취미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했었고 꿈이었고,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길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시작조차 안 하면 매일 내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요. 지금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 내일은 하루가 더 늦어요. 지금, 오늘, 내일이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돼요. 견디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견뎌요. 자꾸 하면 뭔가 자꾸 도전할 일이 생기니까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까이꺼 뭐? 해보면 되지. 뭐가 어려워? 해보면 되지. 하다가 보면 될 거 아니요. 저는 항상 제 현실보다 꿈이 7배 컸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대학로에, 동숭동에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왠지 또 전 국민이 다 드시게 해. 막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막 이렇게 막 불꽃놀이, 막 불꽃이 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분점이 생길 수도 있지요. 제가 도전을 그걸 해보야 것이요. 도전! 지금 이 순간 군경이 든다! 나간다! 나간다! 한다! 한다! 도전! 출발!